안녕하세요. 구독? 팬과 파면 구독권 중 몇몇인지는 X.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장동이 자리하겠습니다. 장통이 어서 온나. 그리고 우리 태구망태 고트 어서 온나.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목소리 코맹맹이 소리 많이 나죠? 예, 독감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원래 휴방 아닌데 머리 꽤 그날 굴었네, 형. 그 전전날인가? 방송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약속해 놓고 그러고 나서 다다음 날에 진짜 안 쉴라 그랬는데 버티다 버티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휴방을 때렸어요.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쉬었는데, 예, 어제는 이제 뭐야, 조갠더 저거 하느라, 예, 잠깐 켰었던 거죠. 예. 진짜 아팠어요. 이제 내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믿겠죠. 팬과 패줘 형들 히읗히읗. 태구망태구 도서와, 100개 고맙다. 아, 근데 일단은, 저는 아픈데 영상까지 남겨서 공지하는 게좀 그름. 사나들아 일단 자리할게요. 아이고 우리 애청 선생님 고맙다. 나이따 뭐해 큐 유튜브가 뭐해 눈의 큐 띄와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왜안 켰냐고? 공지 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끼리, 이렇게 멤버들끼리 잘 뭔가,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유순하게? 잘 서로 이렇게 섞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빠진 거예요. 사실 일부러 빠졌어요. 하기 귀찮고 뭐 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진작에 저는 이제 일어나 준비를 하다가, 캐스트 생각해보니까 제품인 1개월 전에 또 애들끼리 상사한다. 같이 좀 친목을 도모할 겸 유화되게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지랄하지 마세요, 형님이라는 거는 너이 쉬빨라마. 미쳤냐, 개새끼야? 내가 진심인 것처럼 안 보이냐? 기왕 하려면 나는 한다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이 쉬빨라마. 응? 알지도 못하면서. 개새끼가. 네가 내 마음을 형님 어떻게 그 아니? 부분은 안이 넘었어요. 개새끼야. 내가 귀찮아갖고 던진 거 같니? 야, 그거 디코 들어갖고 애들 노래 들어주고 저뭐 저기 해주고 하는 게 그게 뭐 어렵냐? 그 때문에 내가 뭐런 때리 뭘런 때려? 어저께도 아프나 중 했구만. 진짜로 그런 마음에 한 거라니까. 애들끼리 좀 친해지고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잘, 그래도 친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실험 카메라처럼 뭔가 이렇게 다 모이게끔 해놓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서로 간에 그렇게 유화가 되나, 그런 거를 좀 봤는데, 엉망진창이더라고. 40분인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애들이, 그러니까 이건 나는 간절하다는 얘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좀 애들이 죄다 좀, 전부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은 애들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게 좀, 어쨌건 큰 틀은 짜줬잖아, 디코에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뭔가 좀 편한 분위기로 가기를 바랬었지, 사실은. 예, 그랬는데, 너무 산으로 가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이 집중 못하고,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집중 못하는 거? 나 요즘 끌게. 집중 못하는 거 뭐라, 아, 뭐라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네. ADHD? 아니, ADHD는 너무 심하고, 산만해. 와, 나 산만하다가 안또 걸렸을까? 저 감기 걸리는 바람에 뇌도 좀 다쳤나 봐요. 산만해, 애들이. 애들이 좀 산만하더라고. 근데, 애들이 너무 산만하고, 일단은, 뭐, 솔직히 나는 그것까지는 안 바래. 뭐,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크루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단합력이라는 게 없잖아. 그죠? 단합력이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 근데 이게 뭐 어쨌건 수장의 부재도 좀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적어도 다들 방송을 아이고 형 진짜 미안한데 나 몇 개 썼는지 부검 좀 힐힐. 랄프가 좀 봐갖고 너한테 얘기해 줄 것 같아. 태고망태고트야. 뭐가 그렇게 오늘 신나갖고 오늘 되게 좀 파이팅 넘치는데? 태고망태고트? 뭔가 철구랑 다시 방송하길 바랬었던 것 같은데 닉네임 보니까 맞지? 아무튼 나 하던 얘기 좀 마저 할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하나 뭔가 좀 단합해나 뭐 이런 게 좀 있고 뭐나 뭔가 하나의 계기가 있으면 하나의 계기가 있으면 다 같이 여자애들이고 나이 또래도 비슷비슷하잖아. 20대 후반에서 30대 저기 유진이까지 31살이니까 3, 4살 터울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만 이게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된다라는 거는 이제 어쨌건 크루고 하나로 뭉쳤으니까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 뭐 저번처럼 같이 술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좀 서로 편해지고 친해지고 반말도 말도 놓고 서로 간에 이래야 그게 될 텐데 오늘 보니까 좀 약간 난잡하다 그리고 산만하다 그리고 미리 세팅도 안 해놨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뭐 실망스럽다. 솔직히 이런 건 나도 솔직히 말할게. 애들한테 크게 기대감이 없어. 애들한테 뭐 크게 기대감도 없고 나 역시도 근데 이거는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야. 나 역시도 뭔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소속감이 있고 그랬다면 이런 거에 정말 화가 나고 뭔가 갑자기 난입해갖고 아이 씨발 지금 뭐 하냐고 하면서 할 텐데 내가 있잖아 그거를 지금 먼저 들어가서 하기에는 내가 탓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단 목요일 방송 다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뭔가 좀 단합할 수 있는 왜냐면 방송 지금 같이 해봤자 뭐 진짜 한 두세 시간밖에 안 한 사이들이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어떤 그런 응집력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기대하기에는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내일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수장이 방송을 켰을 때 철구 앞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다라고 내가 이제 뭐 좀 얘기를 할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야지 여기서 범인 찾기 들어가고 여기서 뭐하고 뭐하고 이거 안 돼. 왜냐면 수장부터가 X같이 했잖아. 이거 팩트야. 수장부터가 X같이 했기 때문에 이건 서로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어떤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 조겐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내가 전부 알고 있어요. 팬인데 쌍놈의 거 한 번만 이어서 야무지게 해주라. 얄류 뭐에 큐웅.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저 작금의 사태를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내일 방송 켰을 때 가서 이제 얘기를 다 꺼내 놓을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오늘 약간 조금 힘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은 제가 뭐 사과를 좀 드리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예. 편하게 갈구는 것도 이제 목요일부터 될 거예요. 1.5만 개밖에 안 되네. 상담할 때마다 무조건 저도 될까요? 8명. 난 좋아. 상관없어. 팬가에 뭐 100개 이상 한 사람들 있으면은 주는 거 뭔가 방송에 대한 어떤 그게 있나 보다. 퇴망고가 좀 닉네임은 족 같지만 그래도 뭔가 방송에 대한 그게 있네. 기대심 그리고 약간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파이팅이 있네. 너 같은 팬들 요즘 참 찾기 쉽지 않은데 고맙다. 퇴망고야 닉부터 좀 바꾸자. 퇴구 망태 코트 바꿔라. 닉네임 뭐냐 그게. 아리엘은 방송 접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뭐 아리엘이
왜요? 왜그 별로 그렇게 방송 자체에 간절하지 않은 친구인가? 내가 아리엘이라는 대중적인 친구에 인상으로 대한 보세요. 그저 캐릭터를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사실 중간에 이제 보다가 알아서 모여 잘 하겠네 하고 사실 껐었단 말이야. 선이랑 바다랑 선이가 누구야 바다야? 뭐 닉네임 자주 바뀌네. 바다업 치지 마 여러분들. 예, 바다한테 관심 주지 마. 무튼 방송 안 해도 그만이라고? 아 진짜? 왜 그렇게 왜왜왜뭐뭐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금수저라고 팩폭을 가장한 디스를 했다고? 아 모르겠어요. 내가 아까 어디까지 봤냐면 내가 이제 그 감성유진 방송 보다가 이제 그 다들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디코 창을 이렇게 방송 화면에 띄우고 그래가지고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뭐그 이후로 이제 주영이가 밥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잘 하고 있었겠거니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주영이는 아 저기 주영이래 유진이는 방송이 꺼져 있고 리엘이도 방송을 하다가 꺼져 있고 맨 마지막에는 그쿡 다슬이가 방송하다가 방송 열심히 계속 오래 하고 있더라고. 놀이 연습도 꽤나 열심히 하고. 걔 원래 완전 100% 진성충이었는데 되게 연습 열심히 하더라고. 굉장히 다시 봤어. 내일 보면은 내일 다슬이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 진짜 연습 열심히 하더라. 그 애가 확실히 제일, 난 솔직히 제일 잘 뽑은 애 같아. 실력은 좀 딸릴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아리엘이라는 친구가 사실 아니, 나 이거는 이번에 나는 아리엘을 이번에 처음 봤어, 여러분. 이번에 처음 본 거고 전에 이제 뭐 스타판에 대해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혀 안 봤어. 아예 몰랐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스타판에 대한 서사를 내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리에리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발언을 해가지고 뭐 약간 뭐가 됐고 화제성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지금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내일 뭐 혹시라도 뭐 이제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뭐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내일 이제 직접 얼굴 보고 물어보는 걸로 해야지. 구로제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나는 나한테 개밥 신내 안 내는데 나한테 개밥 신내 한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자꾸 나한테 디스를 날리더라고. 나는 귀여워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아리엘이 너무 귀엽지. 걔뭐 방송 9개월 했다 그랬냐? 귀여워. 나 너무너무 귀여워. 그래서 아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저 옷도 갈아입고 그랬는데 좀더 진짜 지켜보는 거지. 슥 관망하고 있다가 딜잘 놓고 좋던데 나는. 아니 그 나도 너무 이렇게 말로 사람 죽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도 이제 좀 두드러 맞고 싶어. 사실 정준하 같은 캐릭터가 진짜 좋은 거야. 왜냐면 존재감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나는 정준하 같은 캐릭터를 하면서도 공격을 했으니까 남 오피아님 2개월 디스도 정기 야무지게 구독 감사합니다. 하면서 딜러도 하고 뭐방좀 약간 그런 쳐맞는 역할도 하고 그랬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랬는데 일단 내일 이렇게 방송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오늘 어쨌건 내가 처음 봤을 때 유진이 방송 켜져 있었다가 안심을 하고 아이고 우리 퇴망고가 난 형이 철코 조합에서 눈치 안 보는 게 지은 이은 재밌다고. 아이 고맙네 철코 팬이네 고맙다 우리 퇴망고야 닉좀 바꿔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태구 망태 고트 이런 닉네임은 나는 괜찮아. 근데 좀 그렇다. 닉좀 바꿔라.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쨌건 유진이가 방송이 켜져 있다가 한두 시간 정도 뒤에 확인해 보니까는 유진이가 방송이 꺼져 있었고 리에리도 방송하다가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로 방송 꺼져 있었고 그때 이제 켜져 있었던 거는 다스리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꼭 방송을 켜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건 유진이를 필두로 모여서 다들 연습을 하기를 바랬던 그런 바람으로 사실 오늘 모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 나는 뭐 와해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 와해되거나 그런 거 아니었지. 담비는 너무 늦게 켰나 보다 그러면은. 나 담비는 방송 켜진지 몰랐어. 아하. 형아야 나 왔어. 한잔 하느라 늦었어. 아 그래 트릉이 고맙다. 담비가 심해 속에 묻혀 있었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담비가 진흙 속에 있었어? 누가 묻었어? 아 유진이가 모아볼라 그랬는데 애들이 의욕이 없었다고. 아 유선이는 뭐 재산이 100억대인가? 방송을 안 하던데. 방송 이제 뭐 저 다들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방송 자기 방송하는 시간이랑 겹치면 하겠지만 안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쨌건 내가 디코에다가 적어놨어. 오늘 이래 이래 해서 유진이를 필두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니네 이제 쓸 MR을 내가 여기다 올려줄게. MR 파일도 갖다가 올려줬어. 좀 좋은 버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MR도 올려주고 어저께 짜준 그 파트 그대로 연습을 하라고 나는 이제 해줬지. 푸시를 했지. 그러니까 다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알겠다고 오늘 열심히 연습하고 목요일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어. 그리고 각자 노래 연습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왜냐면 어쨌건 두 명을 뽑아갖고 300만 원을 줄 건데 그럼 두 당 150만 원인데 그치? 형 나 미스테리 충인데 오늘 가능할까? 오늘 이따가 할게. 닉 좀 바꿔 씨발아. 닉 좀 바꿔. 유선이가 제일 아무것도 안 했다. 아리엘은 방송 살리려고 하고 유진이는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럼 우리가 축구로 좀 씨발아? 그래 알았어. 100개 고맙다. 그러면은 저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오늘 MVP는 누구야? 근데 사실 MVP를 할 게 없지 않았어? 어쨌건 다 같이 연습하는 모습은 별로 안 보였잖아. 근데 이것만 시키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유진이가 어쨌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다스리도 열심히 연습을 했고 그래 담비는 좀 세팅에 좀 문제가 있었어갖고 제대로 못했었고 그렇구만. 리엘이가 분위기를 좀 X같이 만들었다고. 야 리엘이 무슨 분위기를 X같이 만들었어. 서운한 게 많아? 근데 그건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철과의 관계 아닐까? 그건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철과의 관계에서 이제 서운함을 좀 느끼고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쨌건 양해를 부탁을 하고 아리엘을 데려왔는데 지가 지금 방송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일 어쨌건 얼굴 보고 얘기를 하겠지. 내가 안 왔다고 나한테 뭐라 했다고? 그치 아리엘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건 지금 철구가 안 오면 보컬 트레이너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진두지휘하면서 어제처럼 이렇게 좀 중심에 서갖고 해주길 바랬는데 내 생각은 좀 달랐어. 아리엘 생각은 그거였고 그 충분히 이해를 해. 근데 내 생각은 조금 달랐어. 나 오늘 참여할 수도 있었지. 그거 하는 거 뭐가 어렵다고. 한두 시간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거지. 너네끼리의 팀워크를 한번 좀 보고 싶다 였던 거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내가 해놓을 내 소임은 다 하고 갔어. 디코에다 다 올려놓고 MR도 다른 거 준비해주고 열심히 연습해보라고. 너네끼리 좀 아니 사실 그렇잖아. 그 걔네들이 다 팀인데. 손이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걔네들이 다 팀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고
이렇게 유진이 필두로 좀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야. 예, 뭔 말인지 알지? 어제 방송도 노잼이었다고 얘기했다고 리에리가. 아, 그 리에리가 되게 그러면은 좀 저 뭐야 어쨌건 이제 메이저들이랑 방송도 많이 해보고 좀 워낙에나 이제 좀 그런 좀 스타판에서 관심 많이 받고 이런 좀 그런 캐릭터였다 보니까 이 판이 좀 자기 스스로에게 좀 작게 느껴졌다. 조금 실망스러운 판이었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일 얼굴 보고 다 같이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아이, 그 리에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 요약하자면 철구의 행보에 미래가 없어 보여서 이걸 계속 해도 되나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철구랑 따로 통화를 하잖아 하는데 지금 뭐 철구의 지금 상태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해요. 그러나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죄송해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관심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미안해하고 있고 또 방송 이제 진짜 열심히 해서 부딪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팩트예요. 예, 상태가 좋으면은 분명히 뭐 공지라도 써서 뭐라도 했겠지만 그냥 무단으로 어쨌건 안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라든지 취해야 될 자기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뭐 석고대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방법이 있겠어요? 예. 저는 그런 좀 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철구를 보면 약간 호날두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왜? 태구망 태구트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가는 흐름이 그래 보여? 형상검에거 기억 같은 거 한 번만 해달라니까 뭐 얄루? 고마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이응즈 족구 정도 BJ면 알아서 뭐든 할 테니 놔두면 알아서 자랑. 그래 방송 경력도 10년이 넘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원로 BJ들만의 위기 탈출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잘 저기 나갈 테고 제 예상은 내일 일단 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죄송하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여러분들이랑 뭐 이렇게 안 풀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건 팬들이랑 저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팬들이랑 이제 그 금간 관계를 금이 간 상태 감정의 골이 깊으면 사실대로 솔직하게 가감없이 얘기해주는 게 가장 팬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누그러들고 편하지. 팬들 앞에서 이렇게 척척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팬들 앞에서 이제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게 제일 나아. 예.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수동으로 나와. 성도 위민에서 옛날 비글즈 느낌 나면 한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커뮤에 관통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팬들이랑 이제 좀 팬카페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족 같은 글이 있으면 제가 썰어버려요. 제 스스로가 예. 물타기 하거나 방송 뜨내기 팬인 거 딱 보이는데 씨발년이 거기다가 막 방송을 요즘 어떻게 하네 저떻게 하네. 아니 억가도 적당히 억가를 해야지.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아픈 것도 아프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 버리니까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 독감 이번에 진짜 세거든요. 독감 쳐봐주시면 알겠지만 지금 독감 유행이고 그런데 아 아직도 감기 안 떨어졌는데 아파갖고 쉬는 것마저도 이렇게 막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쳐낼 새끼들은 쳐내고 또 덤덤하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피드백을 받는 게 맞고 그런 거죠. 병 갔다 왔어요. 그지 아픈 걸로 지랄하면 안 되지. 근데 아픈 걸로 지랄을 하는 새끼들도 문제고 그리고 아프다고 방송 요즘 잘안 하네. 아 씨발 딴 방송 봐야지 이러면서 뭔가 소속감 없이 뭔가 너무 그냥 약간 뜨내기 팬처럼 유동처럼 행동하는 그런 팬들한테도 어떤 정도의 어떤 그 기준점 이상의 어떤 잘해주면 안 되지. 그런 팬들한테 기대하고 그랬다가 내가 상처받는 수도 있거든. 현타 오지. 형, 나 오늘 미스터리 믿고 켜자마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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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태망, 그래, 알겠다. 고맙다. 미스테리 근데 내가 봤을 땐한 4시쯤 할것 같다. 4시에 네가 깨 있으면 내가 네 부를게, 4시에. 4시에 태구망태구 두 있냐? 하고 했을 때, 네, 형님 있어요. 하면서 100개 쏘잖아? 그럼 그때 내가 미스테리 해줄게. 근데 그때 네가 쳐 자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난 게임 방송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4시에 보자, 4시에. 미안해, 나는 항상 유튜브로 봄. 아, 유튜브로 볼 거야?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케이, 들어가. 오늘 미스테리 있다가 내가 한 두어 개 정도 썰 풀어줄게. 대상 투표요? 저 대상, 뭐, 제가, 네, 진짜로, 저는, 솔직히 좀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이건 솔직히 뭐 조겐터 뭐 이런 얘기 다 떠나갖고 우리 팬들, 예, 콧박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왜 물음표를 하죠? 예,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이제 왜 이렇게 자꾸 힘 빠진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나 솔직히 많이 놀랬습니다. 예, 제가 진짜로 올해를 되돌아봤을 때, 왜 나는 내 자신을 자꾸 지키고 싶어서인가? 아니면은 좀 뻔뻔한 건가? 아니면은 내가 개청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했나? 나 올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휴방 그렇게 많이 안 했었어요. 진짜로. 그러나 최근 들어갖고 이제 11월 달 들어갖고 조금 휴방 횟수가 많아졌던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결혼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휴, 마늘 코 부은 거 봐. 예. 아, 결혼 준비도 하고 내 개인적인 제 1의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 그 현생의 의무도 있는데. 그다 내팽개 쳐놓고 씨발 그냥 방송만 계속하고 그러면은 뭐 장땡이겠지만 인터넷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랬는데, 사실 카페에다 이제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 왜 방어적이세요? 형님 아니, 휴방 아니, 계속 아니. 나는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방어적인 것도 맞아요. 왜냐면, 좀 마음이 많이, 브로큰, 다친 게 아니라, 클로즈.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뭔가. 여러분들 다 다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제 카페를 보는데,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투표 안 해? 누구한테 투표할 거야? 코트 형 후보 올랐네? 누구한테 해야지? 이런 거를 장난으로 막 댓글을 쓰는데, 아니, 이미 씨바, 내가 오늘 거기다가 4시 뭐라 반부터 그랬는 줄 방송 알아? 켜주고 방송 시간 아니, 10분 아니야. 길었는데 그거는 너무 절대 빠는 거 봐. 장난이 그리고 아니야. 그건 절대 장난이 아니야. 어? 내가 속 좁게 행동한 거라고 그렇게 몰아가지 말고 그게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니까 나 진짜 속상하더라고. 내가 해달라 그랬어? 해달라고 한거 아니었어. 뭐라고 했는지 봐봐. 왜 이래? 잠깐만, 이거 화면에 문제가 생겼네. 렉 걸리네?
오우 쉣.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임마. 어, 고맙습니다. 랄프야, 너 이거 어떻게 해놨길래 이렇게 세팅이 무너졌냐? 이 자식아. 일단 내가 이거 좀 할게. 잠깐만. 여기 있다. 대상 투표 안 해도 돼. 되는데 댓글 왜 그따구로 씀? 나 두 명 내보냈어. 그래갖고 돼 아이고 어이고. 오늘은 왜 머리를 안 올리셨습니까? 머리 좀 길고 있는 와중이니까. 아이 돼갖고 뭐라고 하지 말고. 아니 본질을 봐, 본질을. 내가 기분 안 나빴겠냐고. 그러니까 뭐 다 애새끼들처럼 막 저렇게 행동하니까 진지할 때로 진지할 땐 사람이 좀 진지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 이제 씨발 아 이건 뭐 족같네 애들 하는 게 멧돼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형님. 예. 이렇게 진지빠냐고? 모르겠다. 나이 처먹어서 그런 건지 저런 막 상처주는 막 얘기에 나도 찐텐이 나오더라고. 일단은 랄프가 세팅 이상하게 해놨네 이 새끼 이거. 그거 심심 이야기라 그냥 유쾌하게 못 넘어간 거야. 아 그래? 내가 심심 이야기야? 그렇구만. 알겠어. 알겠어. 유쾌하게 넘어갈게 나도. 근데 그럼 저런 애들 저 고귀하신 황제 폐하의 용안을 뵙습니다. 감히 미천한 소인이 자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자리하게나. 거의 다 나왔어요. 감기 거의 다 나왔고. 아 이 새끼 세팅을 어떻게 해놓는 거야 이거. 됐어. 그래 한남자색이도 아니고 한두 명. 그래 관통당하지 마. 그래? 고마워. 고맙다. 아 근데 뭐 나는 사실 뭐 투표나 이런 거에 강점이 1도 없어. 강점이 1도 없어. 투표나 이런 부분에. 애들 관심이 없어 그냥. 관심이 없어. 형 PC방 키우기 어땠대? 전마들도 해놓고 장난친 거일 수도 있다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알겠어. 시상식? 모르겠다. 몰라. 그리고 내 방송 캠 화질에 대한 얘기가 좀 많더라고. 특유의 푸르딩딩한 회색 색감의 족같은 대비 60프레임 뭐합니까? 하드리 캠이십니까? 자고로 인물은 생기있어 보인 톤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저 크로마키라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봤을 때 크로마키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만질지는 모르겠어. 캠은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진짜 카페가 유용하긴 한 오케이. 어. 그래? 그러면은 명도 대비 보정법. 맞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중꺾마 그게 롤에서 나온 거더만. 잠시 은행 타임. 어, 오케이 알겠어. 나중에 천천히 좀. 아 근데 그게 롤에서 나온 말이더만. 근데 나는 몰랐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롤충들이 너무 웃겨. 뭔가 자기네 드립을 뺏긴 것 같다라고 느꼈는지 그런 소속감 같은 게 있는 건지. 어, 거기다가 이거 롤에서 원래 나왔음. 이거 롤에서 이렇게 유래를 막 설명하는 그런 댓글 같은 게 막 있더라고. 중꺾마가 나왔을 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어. 근데 어쨌건 드립의 원산지는 밝히고 싶은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겠지. 어. 그지? 드립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고 그런가 보지. 근데 어떤 그 밈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진 이제 예전에는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많았어. 근데 형 옛날에 모르고 좀 찾잖아. 키우. 어 근데 아이 롤 언제 적이야. 나 롤 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인방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침착맨님. 침착맨님이 유행으로 만들고 이런 거 되게 많더라. 하남자 이런 것도 사실 침착맨님이 만들었더만. 오히려 좋아. 이것도 침착맨님이 만들고. 혹시 영향력이 좀 큰 것 같아. 어. 시벌클이잖아. 얼마 전에 유진열 씨 나와가지고 같이 방송하더만. 보고 나서 와 완전 얼클이네. 어 소인배도 이제 막 중인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더만. 어 그 방송이나 그 어떤 그 특유의 문화 같은 게 좀 있더라고. 나는 밈 된 거 그냥 좀 난 뭐 없지. 난 뭐 예전에 뭐 그 알라우 아크바르랑 나는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엄격한데 하는 거랑 어 내 유행어 저도 없지. 어 나기염이지 나기염. 어 새로 하나 밀자. 아닌데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아 그리고 오바나도 있지. 오바나.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그 컨텐츠에서 참여한 그 사람이 있는 거지. 그 오바나 휘파람 불어라 했던 그 코트 웃겨라에서 나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유행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내 방송에서 많이 활용을 해갖고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밖에서 이제 사와가지고 수입을 해야갖고 싼 가격에 판다. 이거 뭐라고 하잖아. 도매상이야. 나는 이제 그지. 도매상. 보따리 장사꾼처럼. 그렇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건데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하고 빠른 거지. 여러분들 막 몰랐을 시에 나는 내가 방송에서 막 재밌다고 막 쓰니까 나중에 마치 내가 유행시킨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내가 유행시킨 거는 진짜 없어. 거의 없어. 거의 없고 어디서 주워들어온 거를 갖다가 계속 내 방송에서 쓰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많이 퍼지더라고. 퍼지는 속도에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많이 퍼지는데 그 전에 아주 초반에 쓰던 사람들 거기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거지.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지? 마음 당한 새끼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마음 당한 새끼라고 했던 거는 패드립, 일종의 패드립인데 이제 토크온을 하면서 정말 나한테 니엠창 느금마 뭐 이런 거 하는 새끼 존나 많아. 아 20대 초반에 그 개 존만한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나한테 그렇게 막 쌍욕 박는데 나는 방송이 켜져 있다 보니까 뭔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인 것 같더라고. 나도 그런 정말 심의 음지 단어 쓰면은 나도 잘 쓸 자신이 있지만 장난은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쓰는 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야 이 나음당한 새끼야 그러고 그 생각을 하다가 골똘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머리에 떠올랐지. 나음당한 새끼, 이 성욕 부산물 같은 새끼. 성욕 부산물은 내가 예전에 어떤 그 뭐 댓글 같은 거 보다가 이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 그지? 거진다 이제 DC발 그런 저거지. 그렇게 보면 되지. 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너무 문외한이다. 여러분들 모르는 거 너무 많다 지금. 나는 이제 공격적인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쩜 저런 생각을 하지?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어쩜 나이를 처먹고 저런 심하고 저렇게 굉장히 좀 날카롭고 냉혹한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당장 방송을 봤을 때는 화질이 나빠 보이거나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번에 코트 캠 화질 병신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왜 듣게 됐냐면 여러 명을 이제 크로마키 치우고, 그러니까 나는 크로마키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캠 앞에서 여러분들이랑 가까이 이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색감을 세팅을 한 건데 이게 이제 크로마키를 치우고 여기서 이제 합방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 여기서 이제 조금 어긋나는 거야. 뒤로 좀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좀 선명도도 좀 떨어지고 그 두 가지 이제 그 합방용 색감 세팅이랑 내 개인 방송 세팅 지금 돼 있으니까 합방용 그 캠 세팅 화질을 내가 해놓을게. 세팅을 해놓을게 나중에. 그런 걸 준비할 만한 그게 없었어 사실은. 솔방 최적화되어 있는 캠 세팅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랄프 불러가지고 같이 해야지. 어제 방송한 곳은 지하실이냐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내가 이제 방송하는 게 약간 요런 느낌이라 그래. 방송 본 사람들 알겠지만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 난 책상이 약간 L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이제 모니터 있고 여기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 그리고 여기 모니터가 두 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 모니터가. 그럼 난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는겨. 그리고 여기 크로마키 이렇게 돼 있어. 크로마키가 가로 4m 세로 3m 겁나 큰 영화 촬영장용 크로마키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좀 협소하지. 이번에 이걸 빼고 여기 4명 여기 5명이서 이렇게 앉아갖고 했으니 여기서 이렇게 캠이 비출 때 여기를 포인트로 잡게 해놨는데 더 멀어지다 보니까 선명도도 떨어지고 색감도 이상했을 거야. 크로마키 세팅도 내가 안 지우고 했어갖고 그래.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저 방송 끝나고 나중에 이제 합방이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거나 그럴 때 내가 꼭 바꿔놓도록 할게요. 알겠지?
철구랑 똑같은 캠 쓰면 안 되냐고? 그 캠을 내가 가르쳐 준 건데? 어? 그 캠을 내가 가르쳐 줬던 거야. 이틀 뒤에 전기 복귀하는데 합방 계획 있나요? 아 근데 난 솔직히 전기는 솔직히 말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그게 좀 도와주는 길 아닐까요? 예, 전기 얘기할 때 내가 애써 피하고 그랬던 거 아닌데 그냥 무시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그냥 멀찌감치 그냥 지켜보고 그냥 멀리서 응원하고 그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엄청 이간질을 많이 하더라고. 같이 합방을 안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내가 그냥 큰맘 먹고 전기 유튜브 들어가갖고 댓글 달았죠. 고정돼 있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그 댓글에다가 뭐 이렇게 그런 좀 얘기가 많더라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그냥 난 솔직히 이제 내 방송에서 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읍기가 아니라 언급을. 그러니까 참 씨발 왜 이렇게 그 감성이 뒤졌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멀리서 그냥 응원한다 이런 거에 이게 무슨 뭐 사이를 뭐 절단해내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뭔 말이야? 왜 자꾸 읍기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갈까? 내가 사이가 진짜 안 좋고 진짜 싸우고 그랬으면 내가 얘기를 해요. 그 씨발년 언급하지 말라고. 내가 인상 찌푸리면서 얘기를 하겠죠. 아 그러면 아 진짜 사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게 1도 없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이제 그냥 언급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 라고 이제 내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자꾸 그 언급을 해갖고 희한하게 그런 그 나의 그 마음을 희상하게 그 호도하더라. 그렇지. 어른스러운 나의 배려인데 씨발 예전에도 내가 그래서 일부러 전기 관련된 걸 막 지우고 그냥 멀리서 그냥 응원하겠다. 언급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전기 도와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 눈치 없이 카페에다 전기 소식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거기에 그런 여론에 자꾸 휩싸여갖고 내가 전기랑 멀어졌나?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더 일부러 막 손을 뻗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난 알겠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뭔가 내 생각을 모르거나 눈치 없는 사람이거나 난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냥 난 좀 언급을 안 하는 게 좀 도와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장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친구가 이제 뭐 토크온에서 내 방송 통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된 건데 거기다가 내가 이제 스스로 그냥 자기 갈 길 잘 가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지. 진짜 사이가 안 좋고 그랬으면 걔가 그 뭐 대학 준비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영상 올렸을 때 거기다가 자기 도와준 형님 코트 형님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 언급을 했겠냐고. 그냥 그런 거 보고 아 그냥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냥 멀리서 응원하고 플랫폼도 다르고 저기 한데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어쨌건 그냥 둘이 빨리 같이 재회해갖고 같이 토크온도 했으면 좋겠고 같이 컨텐츠 했으면 좋겠고 같이 합방해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썰도 풀고 막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안 하니까 그게 보고 싶으니까 하는 거라는 거는 그런 얘기 한다는 거는 이제 나도 알겠어. 그지? 그게 보고 싶으니까 자꾸 그렇게 이간질하고 자꾸 보고 싶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야, 이제 누가 그런 얘기 하면은 아 언젠간 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넘어가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 그게 맞겠다.
널 억가할 준비는 언제든 되어 있다고 혀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말 조심하는 건데 그 이런 내 태도를 굉장히 하남자처럼 보더라고 세상은. 이 시발년들이. 대번에 전화해가지고 야 정규야 내일 모레 복귀한다며. 야 나중에 영상이나 하나 같이 찍자. 이런 거 방송에서 꼭 보여줘야만 여러분들은 오 막 하겠나 하는 그런 건가 봐. 근데 나는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가 능구렁이처럼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척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 내가 걔를 언급 안 하고 걔가 하고 싶은 대로 크리에이터로서의 그런 역량을 마구마구 뽐내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엔 난 진짜 멀리서 지켜보고 싶어요. 예, 진짜 언급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 나는. 진짜 무슨 말인지 알지? 잘 되면 바로 똥꼬 빨러 가야지 하면서 저 놀리시네 씨발년 이제 새끼 저거. 예. 그래요 잘 되면 똥꼬 빨러 갈게요. 예.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멀리서 그냥 응원해주는 게 그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지 보다 덮어서 낙수 줬으면 좋겠다. SOS. 아니 아니 나 진짜 민폐를 그 누구도 끼치고 싶지 않아. 그거 너무 사람이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13년을 방송을 했는데 생각을 해봐요. 예? 저도 이제 방송 13년 차인데 횟수로만 내가 막 가서 민폐 끼치고 막 어떻게든지 막 기어 붙어갖고 막 이렇게 거머리 마냥 피 쪽쪽 빨아먹으려고 막 발악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게 없어요. 예. 저는 진짜 제 마음을 지금 가감없이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정말 처망해서 정말 이제는 방송이 접는 게 아니라 접혀서 좁박아서 그냥 이 인방계를 당장 떠나도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위치까지 아주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누구도 민폐 끼치고 싶지 않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냥 스스로 가라앉아서 없어지고 싶어요. 만약에 망한다면 그게 맞죠. 예.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야야야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하면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 너무 나는 슬픈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내 코트 코빡이들이 그거를 보는 코빡이들의 입장은 아 씨발 코트 형 옛날에 잘 나갔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할까봐 그런 모습까지는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예.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혼자서 알아서, 예. 꼬르륵 꼬르륵 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차라리 그렇게 사라지는 게 낫다. 예. 진짜.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맞아요. 근데 저 자존심이 좀 센가 봐요.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센가 봐요. 내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누가 뭔가 이렇게 다가오었더라도 이렇게 같이 뭔가 좀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뭔가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막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놈 막 대가리 잡아 건져 올리듯이 그렇게 보이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미안해요. 예, 내가 좀 그런 캐릭터는 되고 싶지 않나 봐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철구 대변인이냐고? 왜 철구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꾸르륵은 형님 대에서 나는 소린 거 같은데. 자라맘 전마가 말을 참 잘하네. 내 저 대변인으로 쓰고 싶다. 코트 형 누구랑 합방 안 해요? 누구랑 합방 안 해요? 누구 이번에 복귀한다는데 합방 안 해요?
각자 자리에서 방송하다 보면은 접점이 생길 날이 오겠죠. 근데 억지로 만들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센스 있네. 저 아주 저 말이 좋다. 각자 열심히 달리고 방송하다 보면 언젠간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저 아주 좋네.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정말 말을 잘하네.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조리 있게 말을 못해. 그러다가 지금까지 혼자 논 거 아니야. 근데 혼자 노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목탁님? 아니 당신이 쉬고 팬닉을 달긴 했지만 내가 혼자 노는 게 잘못됐나요? 저 개인 방송도 좋습니다. 예? 아니 팬들이랑 그냥 새벽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 잘 녹이고 재밌게 방송하면 그만한 게 없어요. 저도 오늘 재미 잘 주고 풍선도 뭐 받을 만큼 받고 그러면은 그것만큼 보람된 진짜 하루가 없어요. 예. 휴방. 태훈이 형 MC 더 맥스 신곡냈는데 들어보셨나요? 태훈이 형. 그거 나중에 들을 거야. 안 그래도 그걸로 이번에 성접창 다 할 거거든요. 아무튼 그 합방 할 때 모습을 좋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솔방이 좋네 어쩌네 해도 이렇게 메이저들이랑 합방할 때 거기서 내가 막 드립치고 여러분들 막 웃겨드리고 뭔가 그런 막 재밌는 상황들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거기서 이제 좀 막 기대감이 생기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다 아닌 척하지만 내가 합방을 자주 하면은 여러분들은 좋아요. 선생님 그냥 발만 걸치고 만족하실 거면 떼치세요 선생님. 맞죠? 예. 맞아요. 솔방은 도태되는 게 맞아요. 예. 적어도 아프리카에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자주 했던 얘기지만. 코트 형 이번에 축구 선수에 비하하면 질라탄자고. 아 제발 나를 뭐에 비유하지 말아줘. 그런 것도 좀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좀 평가도 하지 마요. 뭐 하지 말란 게 많아. 씨발년하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좀 얘기하지 마요. 나에 대해서 평가 좀 그만해. 그냥 재밌게 방송 보다 꺼져.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진심으로. 조겐터는 여러분들 내일 방송을 할 겁니다. 내일 이제 방송을 하는데 아마 이제 제 예상인데 철구는 일단 방송을 켜서 이 저 철박이들과의 철박이들의 민심을 조금 잠재우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좀 심도 깊은 대화를 좀 하겠죠? 내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민심을 좀 잠재우고 성남 민심을 좀 잠재우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떤 그 포부를 좀 밝히고 좀 백의종군하는 그런 진짜 마음으로 예 내일 컨텐츠 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임할 거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 번의 또 위기가 또 있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로 방송인들은 다 방송에 이제 그 위기 파해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 다른 이슈도 아니고 방송 때문에 생긴 그런 이슈라면 잘 예 헤쳐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철구 뒤졌다 내일. 응, 내 팬 아니야, 다 쳐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런 게 아니겠어요? 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쳐먹지. 왜 알아쳐먹지를 못해? 이 씨발 철박이 개새끼들아. 내가 알아먹을 만큼 얘기해줬잖아, 이 씨발년들아. 걔도 이제 걔 입장에서 그런 거겠죠.
나도 현생에서 내 역할이 있고 보러 왔는데 일반인 얘기 그만 좀 하자. 나도 현생에서 내 역할이 있고 제 일의 존재가 이해준인데 제 이해 존재 철구에 대해서만 니넨 날 알잖아. 니네가 뭘 알아 씨발년들아. 그러니까 니들은 내 팬 아니야. 나가 이 개새끼들아 하고 여러분들 이제 강퇴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팬들은 다른 거 없죠. 그냥 방송 열심히 해라. 휴방 좀 작작해라. 또 쉰다고? 또 쉰다고? 적당히 해라 하면서 기대감이 있고 그런 건데 몇 년간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보던 매상에서 보던 우리 그 사이를 이렇게 너가 저버리면 되겠냐 하면서 이제 팬들의 어떤 기대감에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욕을 처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싹 다 갈아갖고 그러면 씨발 그 시간들 내가 즐겁게 놀아야 되고 내가 즐겁게 좀 시간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그 현생에서의 내 시간을 너네한테 싹 다 갖다 바치라고? 이건 아니잖아 개새끼들. 그러니까 니들은 내 팬 아니야!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방어기제가 나오는 거죠. 예, 뭔지 알아요. 뭔지 아는데 사실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놀고 싶었다. 놀고 싶었고 뭐 연애도 하고 싶었고 뭐 이래저래 형님 속마음 뭐 돌아다니고 싶었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고 싶었다. 나는 내 인생은 없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쨌건 내일은 일단 넙죽 엎드리고 사과하고 또 팬들이랑 이렇게 좀 뭔가 성난민심 잔재우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일 컨텐츠 하기 전에 앞서서 민심을 그렇게 잡지 않을까 성사였습니다. 예, 라는 생각인 거죠. 텐션 높은 거랑 별개로 지저분하게 협찬은 욕설이나 그런 거를 자제하라는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죠. 야 이 씨발년아 이런 거. 야 이 개새끼야 씨발년아. 야 이 병신 새끼야 이런 거요. 건강 괜찮으신가요? 키피나 구독. 아이 브루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해 뭐해 뿅 감사합니다. 이런 거요? 이런 욕짓거리 하는 거요?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저기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옆에서 야 나 문자와 욕하지 마니.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너 이제 욕짓거리 하고 이런 거 좀 그만해라 하면서 이제 옆에서 막 여러분들의 얘기를 수렴해갖고 거기다가. 내일 가 아니라 대변인으로 취업했구나. 힘내. 하지만 내일 철구는 뒤졌어. 뒤져야죠. 뒤져도 되죠. 예.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업해든지 아니면 예. 뭐 근데 이제 그런 말은 또 하고 싶네요. 이거 진짜 존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개 족같은 말이지만 누가 방송 보라고 칼득을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면 떠나는 게 맞고, 예. 보고 싶으면 계속 보는 게 맞고 그런 거죠. 그게 애증이라고 할지라도. 예. 누가 방송 칼들고 방송 보러 협박한 건 아니잖아. 그건 맞잖아. 예. 아니야? 그게 애증이라고 할지라도 미운정이 남아있고 어떤 그런 내가 그 방송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애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뭔가 내가 참 좋아하는 방송인이니까 미운 정도 쌓이고 하고 할 텐데 사실 정말 팩트는 그거예요. 포기하면 편해. 근데 너무 과몰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예. 그니까 나는 반반이야. 여러분들 왜냐면 나도 뭐 어쨌건 내가 하루 정도 더 쉬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이제 일주일에 월화 쉬어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한 거거든요. 근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조건 7시간 방송을 해요. 지금 철구 팬들도 이제 방송 보고 있겠지만 이 정도면 존나 개해자 아님? 맞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월요일 화요일 쉬어요. 이틀 쉬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매일 7시간을 방송해야 돼요. 11시부터 7시까지. 6시까지. 예. 이 정도면 성실한 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좀 하루 더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죠. 수요일 날 복귀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복귀를 한다든지. 그럼 이제 그때 저는 개 쌍욕을 처먹고 저도 이제 같은 그런 현상까지 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공지 댓글 잠깐 열었다가 대참사 나고. 근데 이걸 너무 자주 겪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다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꺼낸 말은 무엇이었냐. 예, 나는 철구 입장도 이해 가고 여러분들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내가 팬들한테 꺼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니들이 내 방송에 어떤 기여도가 있고 어떤 공헌도가 있길래 씨발 소비도 안 하는 개새끼들이 어? 방송이 어쩌네 저쩌네 지랄하고 나한테 방송이 뭐 어떻게 흘러가네 저쩌게 흘러가네 소비도 안 하는 새끼들이 제일 지랄맞게 구는 거라. 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쏜 사람들 여기 10명 내지 있는데 이 10명 지금 내 방송 다 보고 있다. 이 사람들 나한테 불만 1도 없다. 왜 니들이 개지랄을 하냐 이런 거죠. 막말로 너네가 내 방송에 있어서 니들이 잠재 고객이야? 니들은 고객도 아니잖아. 애드블루 하나 쌓아놓고 그렇게 사람을 머리 위에서 리모컨질 하면은 씨발 누가 버티냐고. 어? 중손 라인들 나한테 풍 쐈던 사람들 단 한 명도 지금 나한테 불만 토로하지 않았어. 근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더라고. 거기다 그런 얘기를 했죠. 누가 방송 칼 들고 방송 보러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야. 안 맞으면 가. 어, 제발 어줍지 않게 나를 막 조종하려고 들지 말고. 몇 개월간 한 제가 진짜 그래도 2월 14일 날 복귀하고 5월 때까지는 진짜 방송 개열심히 했어요. 그 패턴으로. 근데 나중에는 막 공항이 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나는 하루 더 놀고 싶어서 연차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 딱 내가 더 쉬겠다고 했는데 예, 그 바이크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킨다고 얘기했었는데 쉰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집에 왔는데 대참사가 난 거라. 아 이제 2시간 정도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고 완전 석고 대제를 하게 만들더라고. 울었어요. 손 떨면서. 예. 질질 짰어요. 완전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광기로 물들어가면 이게 서로 건강하게 서로 관계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닌 거는 딱 아니라고 잡아떼고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고 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올바른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철구는 좀 방송을 여유증이 생겨? 안 예, 생겨? 철구는 방송을 좀 이 너무 많이 쉬긴 했더라고요. 제가 사실 몰랐거든요. 안 봤었고 근데 너무 많이 쉬더라고요. 보니까 예, 좀 과하게 쉬던데 막 일주일씩 쉬어버리고 5일씩 쉬어버리고 막 이래버리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일주일까지 안 쉬어요. 제가 어떻게 일주일 쉽니까? 전 일주일 쉬면은 목이 팍 막혀요. 왜냐면 나도 어쨌건 그렇게 좀 형님 치는 걸 떠나서 어. 철박이들 빡침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공감해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이 쉬긴 했더라고. 어, 일주일씩 쉬고 5일씩 쉬고 뭐 그렇게 하고 3일 깔짝하고 이제 그러고 쓱 하고 뭔가 좀 감질나게 해놓고 그렇게 떠나는 것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몰랐어요. 원래 아예 그냥 진짜 다른 방송 자체를 아예 안 봤었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그렇게 했으면 저는 이미 뭐 그냥 방송 못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500명, 300명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 진짜. 코트형이랑 철구랑 방송 시간 데이터 비교하면 코트형 압도적으로 데이터 많을 듯 이게 문제야.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솔방으로 많이 채워갖고 제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거니까. 예, 근데 철군이 이제 뭐 이런저런 좀 그런 그 아프리카 이제 판도를 이렇게 많이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어. 안 볼 사람은 진즉에 떠났지. 이유는 물론 기습 휴방은 같긴 함. 어,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 제일 싫은 게 이제 변수죠. 오늘 방송하는 줄 알았는데 뭐 네다섯 시간 전에 갑자기 공지가 올라와도 그것마저도 팬들한테는 스트레스 같더라고요. 섹스. 예, 그것마저도 이제 팬들은 스트레스고, 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씨발년들이 뭐 나보려고 무슨 광장에서 시간 맞춰갖고 모여갖고 밖에서 벌벌 떨면서 기다렸어? 이 얘기를 예전에 이제 그, 내가 방금 말한 건 너무 세긴 했지만, 대도서관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표현을 했다가 팬들한테 융당 폭격 맞고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방송을 어쨌건 자주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큰거 같긴 해요. BJ는 어쨌건 방송으로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런 거고. 제 속마음은 그런 거 없어요. 제 속마음은 그냥 그거예요. 예. 소비도 안 하는 새끼들이 막 지랄맞게 굴면은 그냥 꺼져예요, 저는. 예. 뭔가 방송에 기여도 공헌도가 있으면 그런 말 해놓은 거에 대해서 예, 정신 차리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고. 어쨌건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죠? 그러니까 좀 그런 너무 광기에 물들어가는 그런 물타기는 저는 이제 초장에 확실하게 잡아요. 채창 얼리고 나가 씨바라 하면서 그냥 다 강퇴를 하죠. 근데 그런 말씀은 너무 저희를 이해 못하시는 발언이에요. 풍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커머스 같은 거 하면 사주는 팬들도 많은데 너무 풍 쏘는 게 너무 돈 아까워요 하는데, 아이고 그럼 우리가 나로 뭐 나중에 뒤로 뭐 따로 이렇게 쪽지로 제 가끔 따라 계좌번호 이렇게 피곤한 해가지고 정도 아까워서 쑤셔줄까요? 숨 바들바들 떠는 예, 피곤이 또 안다는 새끼들이 가장 이렇게 많더라. 그제 계좌번호 써놓은 쪽지를 갖다가 님한테 뒤에서 몰래 찔러주다가 운영자한테 걸리면 팔 잘려요. 오케이? 그거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풍선밖에 없어요. 사랑은. 예. 뭔 말인지 알죠? 그거 줬대요. 그 계좌 그렇게 해갖고 하면은. 세금에도 문제가 생기고. 예. 코트야, 돈 벌고 싶으면 돈가스나 팔아봐라 그러는데 저렇게 쥐약 처먹은 소리 하는 새끼들도 진짜 싫어요. 근데 더 역겨운 게뭔줄 알아요? 닉네임이, 내가 이름이 윤태훈인데 내 실명을 써놨네. 씨발년. 꺼져. 저런 새끼들이 제일 싫은 거예요. 쥐약 처먹은 개잡소리 하는 새끼들. 원래 방송할 때 이렇게 한명 잡아다가 뗄감으로 쓰는 거, 잔잔바리 웃음 뗄감으로 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뭔가 비겁한 행동 같아서. 저 새끼는 너무 꼴보기 싫네요. 이 씨발년아. 나가라. 개새끼야. 어? 이 돈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씨발아. 꺼져. 비응신 새끼. 예. 이제 곧 40인데.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우리 맨조 100개. 뭐해, 코트야, 뭐해. 미안한데 너 디스코드에 이상한 애 있는데 말려주라. 제발 디코챗 좀 봐요. 랄프가 처리해. 코트야, 너는 그냥 걔 하급 딴따라일 뿐이야. 자존심 세우지 마라, 임마. 근데, 야, 근데 이게 참 족같다. 나도 방송한 지 얼마 안 되고, 솔직히 3, 4년 하고 그랬으면은, 헝그리 정신으로다가, 어? EBJ, 저BJ 바지 가랑이 붙잡고 막 이렇게 해보겠지만, 모르겠다, 이게 세월이 뭔지. 그래서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 앞으로 내가 좀 자존심을 많이 줄여보려고 할게. 모르겠어. 나는 이제 어떤 그 사실 방송이 내가 이제 내 연대기, 제 연대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13년 차지만 어쨌건 난 스스로 컸어요. 내가 짠 콘텐츠로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걸로 맛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거에 희한하게 누가 명예로운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는데 뭔가 너무 이제 그 개인 솔방만 해야겠다라는 저도 강박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막말로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뭐 저한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넌 저기 부천바닥 가서 거기서부터 대가리 받고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방송에 자존심 뭐가 중요해? 네가 진짜 그런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제 어차피 방송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는데. 제가 좀 앞으로는 좀 자존심을 많이 좀, 예, 저기 좀 누그러뜨리고 방송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예, 좀 개처럼 그렇게 기어볼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저 36이에요. 형님 정기한테도 길 수 있습니까? 길 수 있죠. 길하면 기어야죠. 예, 여러분들이 길하면 기어야죠. 체급이 높은 게 어쨌건 시청자 수가 많은 게 깡패야라고 한다면, 예, 저는 예 포식자가 아니라 피식자가 될게요. 예. 됐죠 이제.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을 또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보는 맛도 있고 저기 할 텐데 이 새끼는 뭐 씨발 맨날 독불 장군처럼 시청자 말 안 듣고 지 좆대로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뭔가 가지고 노는 맛이 없다 아이가.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청자 수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요. 은퇴는 무슨 평생 거대한 다리나 같이 흔들면서 떼돈 벌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코자라리 채팅이 한 명 있네요. 근데 지금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맞아요. 저는 언제나 솔방을 키고 있을 거고. 예, 맞아요. 난 코형이 거만하게 예. 장작 새끼들 조리 돌림하고 남떨어지로 떠미는 게 재밌었는데 좀 예. 아쉽네. 맞아요. 사실 지금만 여러분들 그 얘기에 좀 저기 맞춰드리는 거지 뭐 좆발랐다고 내가 뭐 어디 가서 저기 합니까. 에휴, 망해도 스스로 혼자서 그냥 망해갈랍니다. 네, 망해도 혼자 솔방하다 처망할게요. 시청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이제 주영이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뭔가 난 이런 대사를 한 4년째 들어온 것 같다. 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뭔가 거리감 느껴지고 이 새끼가 나랑 뭔가 동질감도 있고 히키 새끼였는데 갑자기 뭐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고 여자친구랑 뭐 결혼한다고 막 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뭔가 괴리감 느껴져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괴리감 느끼고 떨어질 새끼들은 떨어져도 돼요. 아니 얼마나 인생에 의지할 데가 없고 개병신이면 제가 결혼한다는 그 말 때문에 응원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콧박이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낮은 사람이거든요. 제 팬들에 대한 기대치가. 예, 저 진짜 죄송하지만. 근데 그 내가 결혼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가 막 무너지고 그럴 거라면 뭔가 나를 보기가 막 싫고 뭔가 아, 이 새끼 뭔가 좀 나랑 동질감 있던 새끼였는데 뭔가 이렇게 좀 하니까 아 씨발 좀 뭔가 싫은데 뭔가 지 혼자 붕 뜨고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씨발 이 새끼 끌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희한한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 나에게 든다면 죽으세요. 예, 그런 뭐 열등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대상이 나라면 죽어야 돼요 그거는. 예, 죽으세요. 죽어주세요. 예, 사망을 권유할게요 진짜. 왜 그 대상을 나로 잡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내가 무너지고 내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대상이 왜 내가 돼야 돼요? 남이랑 비교하는 거 그 남이 왜 내가 돼야 되냐고 씨발. 어? 지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주영이 때 방송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아니 근데 그건 아니야. 왜냐면은 주영이랑 할 게 많잖아. 내가 이제 너무 좀 급하게 결혼을 이제 하고 좀 사실 좀 빨리빨리 서두르는 바람에 내년 5월이야. 내년 5월 14일 결혼식인데 웨딩 촬영도 해야 되고 예물도 저기 해야 되고 지금 집안끼리 서로 인사해야 되지 머리가 존나 아픈 거라. 어? 주영이도 이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나도 주영이네 가족에 있어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결혼이 난 이렇게 씨발 복잡한 건지 몰랐어. 차라리 난 내가 거지였으면 좋겠어. 내가 거지고 뭣도 없고 그런 놈이었으면
그냥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순수 결정체 그 사랑이라는 감정 그 자체로 존만한 진짜 원룸방에서 시작해갖고 서로 그냥 가 구청 가가지고 결혼 저 신고하는 거 그 뭐라 그러지? 혼인신고서 그거 작성하고 둘이서 그냥 각자 열심히 살고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어 나는. 근데 결혼이 존나 어렵네 씨발. 스트레스 존나 받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응? 왜 화가 나서 좋은 일인데? 아니 좋은 일인 건 맞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존나 받아. 뭐 결혼 예물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브랜드를 해야 되고 너무 천차만별 그중에서 막 골라야 돼. 대가리 빠개져. 어 뭐 다이아가 하나 박힌 걸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올 금으로 돼 있는 걸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디 브랜드가 좋고 뭐가 좋고 또 가구는 뭘 해야 되고 가전은 또 뭘 해야 되고 어디서 하면 좀 더 싸고 뭐가 하고 어쩌고 저쩌고. 와, 이봐 막 머리 터진다 진짜로. 내가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집에서 방송만 하고 이 인터넷이 내 세상의 창이야. 이거물로만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는 그냥 이제 밥 처먹고 자빠져 자고 이런 루틴만 너무 간단한 인생의 루틴으로만 10년 가까이 살아온 거야. 중간중간에 여자친구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들어간 적은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존나 빡세네.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그래. 어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결혼이 개빡세네. 뒤져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런 와중에 말이야. 이제 결혼은 일단 머리가 복잡해져. 어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은 방송 성실하게 안 했다고 하면서 나 죽일놈 만들고 나름대로 이유 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다 찍어갖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나 이렇게 링겔 맞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모습 찍어주고 뭐 결혼 때문에 뭐 외식장 고르는데 조금 저기 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도 찍어서 올려주고 뭐 했다 SNS처럼 이렇게 해서 또 올려주고 주영이 아프면 또 응급실 앞에 가갖고 주영이 아파갖고 누워있는 거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주영아 미안한데 이거 좀 찍을게 이러고 찍고 있고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때 느꼈지. 아, 씨발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그냥 그래놓고 다음 날 오늘 이러이러한 이유로 쉰다면은 그냥 주영이가 좀 아파서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응급실 갔다가 뭐하고 저기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딱 쉬면 되는데 알았다. 그걸 못했다는 거지. 하는 모습 같아서. 그래야겠다. 어. 그래서 이제는 너무 지랄 맞은 시청자는 저도 이렇게 좀 지양하려고 그래요. 예. 형님은 그런 나랑 떨어뜨리려고. 수신 발언하며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신경 많이 쓰시네요. 존나 신경 쓰죠. 목숨이 간당간당하니까. 하지 마요, 형자도. 결혼 포기했어요. 키우. 제가 목숨이 간당간당하니까 이런 거 존나 신경 쓰죠. 꽃박이들 진짜 꽃박이들한테 밉보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예. 아무튼 예, 결국은 그거에 뭐냐? 결국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이제 할 거고. 그래도 뭔가 결혼한다니까 자신공사 잘 지어놓은 거 같아서 보기 좋아요. 아 그렇게 흐뭇하게 저를 봐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살도 빠졌고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은데 왜 여자들이 몰라주지? 나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 아니죠. 저한테 결혼하자는 여자들은 많았어요. 근데 네, 많았는데 다 뭔가 급이 안 돼갖고 제가 망설였던 거죠. 형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멍청하고 쌩얼 족같고 방 잘 안 치우고 자기 그 더럽게 사는데 내 앞에서 연기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었죠. 예. 좀 찌질한 짓입니다. 예, 전에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스닉디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이걸 전문용어로 스닉디스라 그러더만요. 언급 안 하는 척 하면 딱 주어만 빼놓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예. 좀 병신 새끼들이 많았어요. 예.
주먹 날라올 때가 됐는데. 자기 편 괜찮으십니까? 어, 나 이제 거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한 80% 온 것 같아. 어, 자기 편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 철구 봐라. 고정 다 갈리고 민심 최악이고 쉴드 쳐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는데 그 쉴드 치는 게 미친놈이죠. 예, 자기 알아서 이제 내일 방송에서 얘기할 거야. 자기가 어, 내가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고 미안하다고 대가리 받겠죠. 예. 그러고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되는 거지. 좀 못마땅하더라도. 아니야, 난 내일은 좀 다를 거라고 봐. 내 팬 아니야 시전하면서 강퇴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안 할 걸? 어, 이제 안 할 거야 아마. 어, 내일 민심이 안 좋아갖고 컨텐츠까지 영향 끼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뭔가 같이 이제 방송을 할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적이 안 하게. 주영아! 주영아!